안녕하세요, 강홍입니다. 지난 시간에 저고리 명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. 오늘은 한복을 짓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도구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. 여기 보이시면 왼쪽 편에 그레이딩자입니다. 그레이딩자는 말 그대로 이렇게 잘 구부러져요. 그리고 60cm까지 치수가 표시되어 있고요. 그리고 곡자. 저고리에 이렇게 베레 같은 곳을 그릴 때좀 유용하게 쓰이고요. S모드자. S모드자는 이제 곡자보다 더 많이 사용을 하시게 될 건데, 뭐 돌연 부분이나 이렇게 기세, 긴 머리 부분을 그리실 때 사용을 하시게 되거든요. 그리고 재단가위, 초크펜, 그리고 실가위, 송곳, 그리고 바늘땀이 잘못되거나 할때 뜯으실 때 필요한 실뜯기. 그리고 이렇게 줄자가 필요하시고요. 그다음에 시침을 할때 필요한 시침실입니다. 일반 한복실은 좀 얇은 실을 써요. 깨끼실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. 요거는 그냥 깨끼실이 아니라 일반 면실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시침핀. 초자국, 예, 양초로 만든 초크죠. 양초 밀랍으로 만든 초크. 그리고 반지꼬리. 반지꼬리에 바늘은 그냥 큰 바늘부터, 뭐, 길이로는 한 6cm 정도 되네요. 이큰 바늘부터 좀 얇고 작은 바늘까지, 길이로는 한 3cm 되는 바늘까지 한 두세 가지 준비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. 이상으로 한복을 짓는 데 필요한 도구들의 설명을 마쳤습니다.